지금 실시간으로 미디어F 네. 유튜브 채널 미디어F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할 때가 있고요. 네. 영화 만드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영 감독님 네. 오늘 두 번째 국회 지난 4월 15일 국회에 있어서 인천 송도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영화 시사회를 개복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곳은 지금 인천 송도고요. 네네. 이곳에서 2020년 4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자행됐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사회를 한다는 것은 네. 너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사회를 이 인천에 있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투쟁하고 애쓰셨던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한다는 네. 것 또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아침부터 민경 의원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좀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좀 눈물도 좀 적시시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네. 3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어떤 이런 큰 시사회장에서 같이 네. 영화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정말 눈물 나는 3년간의 투쟁이고 네. 저는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문재인 부정선거까지 제가 경남 거제도인데 불구하고 부정선거 온몸을 알고 지금 6년, 7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이재명 이놈 때문에. 아무튼 부정선거, 네.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법 부정선거 네. 공론화 시켜주시고 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셔서 오늘 이후에 또 5월 1일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법 부정선거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들을 대부분의 국민들 전 세계에 알게 될 건데 정말 가슴 벅차고 네. 우리 감독님을 비롯한 섭대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정선거 다른 영화를 또 준비하신다 했는데 부정선거 척결될 때까지 함께 네,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영화도 또 이제 준비. 네네네. 네. 부족하지만은 또 함께 우리 동지들과 함께 부정선거 체결을 위해서 함께 할 거니까 우리 감독님도 더 많은 네, 관심과 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애쓰고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적인 관심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 불씨가 사그라들 정도로 많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 있었는데 이걸 꼭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영화 한 편,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문화적인 전쟁에서 네. 승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 영화를 인해갖고 다시 부정선거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화적 콘텐츠들로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네. 끝으로 한 번 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우리 함께 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심에는 헌법1조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제가 항상 이 투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범죄는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국민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당연한 얘기죠. 범죄 집단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은 결국은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쩔 수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네.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적으로. 네, 네. 아스팔트 그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최종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진 많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제도권 들어가기가요. 부정선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모순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작은 거라도 제도를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지금 재선거를 했습니다. 2월 12일 날. 네. 우리는 그렇게 숱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끼고 있죠. 선관위 그러니까 재선거를 한다는 거는 그 지도자들이 선하다는 얘기고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자들은 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독일과 우리의 공직자 선거법에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쉽게 말해서 추상적으로 아까 김학민에서 영화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줄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오류가 있을 때 재선거를 한다. 그 한 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독일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공개적으로 검증을 한다. 네.
그 밑에 세부사항들이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네. 저는 독일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점 그것은 바로 네. 그 한 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줄은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정치권 내에서 여론만 이렇게 사실 정치인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에요. 국민들의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 선거법을 바꾸자고 노력한다면 그 선거법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네. 어쨌든 다 함께 힘을 네. 모아서 네, 희망을 네. 가져주셔서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땡. 민 대표님 자, 한 말씀만 네, 하시고 네,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감독님.